미국의 3대 지수가 사흘 연속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간밤에 또 2%가 빠지면서 올 들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수준까지 밀려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쓰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시장은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제 이 시간이었죠. 지난 현지 시간 3일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 같은 발언을 미리 했습니다. 현재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국채 금리에 대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YCC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시장과 소통이 좀 잘 되지 않고 있죠. 연준 의장과 또 이 연은 총재들 발언들을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시장 쪽에서는 지금 추가 부양책을 더 원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들 나타나고 있으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감,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지 금요일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금리 급등은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 상황 살펴보면 유로 스톡스 50 지수가 0.21% 하락했는데 일제 끝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감도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도 주목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실망감으로 전환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날 일찍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지난주보다 9천 명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지난해 4분기 비농업 생산성 수정치도 연율 4.2% 하락으로 상향 수정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경제지표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 주목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 압력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 라고 말해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을 연준이 좀 용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불안정한 금리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인 채권 수익률 통제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기대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당중 1.5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대거 퍼지는 나스닥은 당중 12,600선을 하회했는데요. 올해 최저점 기록 갱신으로서 추가 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 하락의 원인이 경제적 상황 악화보다는 수급과 연동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결국 글로벌 증시 역시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고려했을 때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장에서는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일양약품이 러시아 임상 3상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소식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바이오주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 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횡보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뭐 또 손실 보시는 분들도 또 많아지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의 변동성 그 극에 달하는 순간 연준이 반드시 나서 줄 것이라고 이사님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자는 전략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발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시장 전체,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을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발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는 지금 사실 고평가 논란에 있는 버블 구간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해서는 좀 더 시장에 그 더 자율성을 맡겨두는 정책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보이고서 버블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시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장도 이와 같이 당분간은 좀 보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 관리에 유리하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전략 여기까지신가요? 국내 증시 전망도 좀 있는데요. 네. 네, 사실 당분간 3월 중순 동안은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그 올해 박스권 하단인 2950선 지지적 테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경우에는 900선이 지금 121선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일시적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참고로 주요 증권사들의 3월 코스피 지수 밴드 하단이 2772 한양 금융투자 그리고 시중증권에서는 2850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2900 삼성증권이 2950을 지금 제시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2900선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